안녕. 캐럿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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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소리 질러. 워. 헬로. 오늘은요,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저녁 시간에 같이 밥 먹으려고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사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밥을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팬사인회를 하고, 지금 멤버들 팬사인회가 다 끝났다고는 들었는데, 네, 오늘 팬사인회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팬사장에 치킨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치킨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제가 이렇게 챙겨왔어서 이거랑 치킨만 먹고 심심해서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치즈 피자를 시켰고요. 오늘 오랜만에 먹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캐럿들 팬사장 오신 캐럿들 물어보니까 밥을 다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잘 챙겨 먹으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도 뭐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잘 먹거든요. 저희는 잘 챙겨 먹으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캐럿들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을 먹겠습니다. 자,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어요. 네.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어? 못 타놨어? 브이라이브 제목? 그래? 어쩔 수 없지. 디핑 소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소스 되게 맛있다, 여기. 사실 오늘 뭐 피자랑 치킨을 먹을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치킨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거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고 오기가 얘한테 너무 미안한? 얘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튀겨졌는데 이걸 누가 안 먹어주면 너무 이거 속상하잖아. 제가 또 챙겨왔어요. 근데 치킨만 먹기에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시켰는데 오늘은 이제 페페로니 말고 더 오리지널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치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치즈 피자 시켰는데 너무 잘 시킨 것 같아요. 요즘 피자를 진짜 안 먹었거든요. 아, 여러분 며칠 전에 뭐지? 뭐 스케줄 끝나고 연습실 잠깐 갔었을 때 피자가 있길래 그거 좀 먹긴 했는데. 시켜가지고는 진짜 오랜만에.
입이 정말 크시네요. 댓글에 오빠는 양념 후라이드 이렇게 질문 있는데 저는 양념보다 후라이드를 진짜 좋아해요. 후라이드의 그 고소한 맛과 저는 어떤 음식이든 좀 맛이 그러니까 맛이 세지 않은 거? 그러니까 되게 담백한 맛이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갈비 이런 것보다는 생고기 더 좋아하고 치킨 피자, 치킨 대 피자. 원래는 피자인데 요즘 치킨이 너무 좋다. 치킨이 맛있더라. 이게 활동이 아까도 팬싸면서 얘기했는데 활동이 이제 내일이 끝이잖아요. 내일 인기가요로 캐럿들이 너무 활동 짧게 한다고 막 이제 내일이 막방이네요 하니까 너네가 활동 짧게 해서 그래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마지막이네 생각을 하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활동 이 핫 준비하면서 다들 엄청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뭔가 다들 일을 갈고 좀 새로운 모습이니까 그런 것도 엄청 신경 쓰고 연습도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 집중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줘가지고 다들 그래서 패럿들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뿌듯한 이번 활동은 정말 너무 재밌고 우리 팬분들 캐럿들 만나면서 활동을 하니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산옥을 해도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 이번 활동을 하면서 캐럿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구나. 그 차이를 진짜 더 느끼면서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산옥이잖아요. 내일 산옥 때도 팬분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오신 분들 멍길도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응원하러 직접 와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때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캐럿들이 많이 하는 질문.
달라진 거 없어요, 저? 맞춰봐요. 머리 곱슬 땡! 나 왜 이렇게 흘리니? 하마 땡! 앞머리 땡! 머리 맞는데 어딜까? 어떤 분이 살 빠짐을 댓글에 쓴 것 같은데 웃다 나서 살 짜짐으로 썼어. 맞아요. 옆머리 밀었어요. 옆머리 밀고 옆머리랑 뒷머리 자르고 다운펌 했어요. 정답 축하합니다. 최근에 뽀글머리 했잖아요. 그게 파마한 게 아니라 제가 그날 이제 영통 펜싸를 한 날인데 갑자기 그 베이비 파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마를 그날 할 순 없으니까 헤어 선생님한테 머리를 그 베이비 펌처럼 엄청 뽀글뽀글하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딱 그날 옷도 멜빵 입고 막 조금 귀엽게 입어가지고 완전 귀엽게 보이려고 캐럿들한테 더 머리를 뽀글뽀글 했던 것 같아. 저도 그날 되게 파마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잘 어울렸어, 별마. 고마워요. 맛있다. 이렇게 맨날 먹으면 또 살찌겠지, 다시. 저의 오늘 TMI는 오늘 아침에 피 검사를 하고 왔어요. 병원 가가지고 몸 체크 한번 하려고 어제 10시부터 금식해가지고 댓글에 뭐가 살쪄요? 제가 살이 지금 한 3kg가 원래 체중에서 빠졌는데 그걸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몸무게가 제일 좋아요. 뭔 얘기였지? 피검사. 피검사 하고 왔는데 어제 그 M카 한 날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막 진짜 막 무기력한 막 이런 하루였어. 시작부터 일어나자마자. 근데 아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갈수록 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다음 날에
이제 뮤직뱅크 산옥을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멤버들이랑 몇 명 같이 가서 링거를 맞았는데 링거 맞고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선생님께서 요즘 뭐 불편한 데는 없었냐, 뭐 피곤하거나 좀 힘들었던 거 있으면 말해 주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어제 너무 힘들었다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좀 처음이다.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좀 간이 검사로 조금 정확한 검사는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간이 조금 안 좋다고 이렇게 막 나왔어요. 간 수치가 좀 낮았다? 막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으면 막 피로 이런 게 엄청 잘 느껴진대요. 그래서 피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말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그런 피곤한 몸 상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빨리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링거를 맞고 나서 그날 몸이 되게 괜찮아져가지고 다음날 또 오늘이죠. 오늘 또 오전에는 시간이 비니까 그때 가서 검사를 하고 와야겠다 해서 어제 10시부터 금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 오고 오늘 펜사 스케줄하고 이랬는데 금식이 진짜 금식은 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 이게 못 먹는 그 음식을 못 먹는 게 힘든 것보다 물을 못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 물도 마시지 말라 했거든요. 물을 못 마시니까 이게 와 건조의 끝판왕. 그걸 너무 힘들었어. 그래요. 댓글에 정민아 뭐가 됐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무슨 일 있어도 자기 몸 잘 챙기면서 밥도 잘 먹고 안 아프게 아픈 데 있으면 빨리빨리 그런 데 병원도 가가지고 검사도 받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캐럿들이. 건강이 진짜 1번이야. 그냥 아프지 말고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되지. 먹는 거를 이제 이런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 먹으면은 더 몸에 좋지 않을까요? 뭐 단백질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식단 조절이 사실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엄청 식단을 막 미친 듯이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먹어본 적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살도 빠지기도 하는데 약간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가볍고 뭐 먹어도 되게 그 뭐라 하냐 그 더부룩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 이런 거 안 먹으면. 그랬어요. 다이어트는 저보다 다른 멤버들 다이어트에 더 진심인데 호시 형이 좀 다이어트에 진심인 것 같아요. 호시 형은 진짜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 보면서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게 작아지고 아니 얼굴이 진짜 조그매졌더라고 호시 형이. 호시 밥 많이 먹으라 그래라. 순영이 살이 너무 빠지긴 했어 진짜로.
오늘 팬사인데 막 그 댓글에 지금 커피 얘기가 나와가지고 과테말라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커피는 과테말라지? 과테말라 먹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에피소드가 뭐 이미 그렇게 알려진 거 제가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과테말라를 좋아해요. 제가 왜 그걸 좋아하게 됐냐, 어느 서울의 한 드립커피 카페를 갔어요. 거기 딱 그냥 원두로 파는 커피밖에 없대 거기는. 근데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원두가 진짜 많았어. 근데 나는 원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원두 향 맡아보고 요거는 무슨 맛이에요? 좀 어떤 게 좀 더 맛있어요? 근데 막 그걸 물어보니까 어떤 그 향 나는 걸 좋아하냐, 어떤 느낌을 좋아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소하고 좀 진한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회장님께서 그러면 과테말라 원두 드셔보시라고. 아, 과테말라요? 그게 뭔진 모르는데 그걸로 한번 주세요. 근데 과테말라 딱 이름 들었어. 뭔가 느낌 딱 좋았어. 뭔가 약간 되게 고소할 것 같았어. 과테말라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 그냥 커피에 없는 그 되게 진하고 깊은 고소한 맛이 있었어. 난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하니까. 추천받아서 먹어본 건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과테말라한테 완전 빠졌으니까 이제 매니저 형이 그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딱 커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카페 어디 갈 건데 거기서 먹고 싶은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저는 그 과테말라 커피가 있으면은 그거 시켜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커피로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불면제로도 인정한 이제 완전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과테말라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그치? 과테말라를 먹고 싶어서 있으면 사주세요, 사주세요 한 건데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 그래요, 그랬었어. 과테말라 하면 다들 웃잖아. 그리고 과테말라 커피랑 그냥 커피 가져오면 나는 구별할 수 있을걸? 난 할 수 있어. 과테말라 맛있어. 맞아, 윤정환이 빌런이야. 맨날 이상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 형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고인 컨텐츠. 근데 재밌긴 하겠다 진짜. 내가 못 맞추는 게 너무 웃기겠는데? 그래,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됐든 캐럿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좋아요. 뭐 제가 그런 걸로 뭐 그러지도 않고 캐럿들이 웃으면 좋아요. 와, 피자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다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오타 몰아놨어? 제목에? 도겸이랑 먹방 밥 먹자 나 몰았었지? 제목을 몰았었어?
아, 나 도경이라 썼어. 도경이가 됐다. 백스트리트 피자가 엄청 맛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나중에 한번 먹게 되면 한번 맛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2개 남았다? 근데 올때 6조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 원래 8조각인데? 나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다? 되게 맛있게 먹어? 나 되게 맛잘 먹어? 이번에 저희가 컴백하면서 이번에 되게 찍은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킬링 보이스도 있었고 아이유의 팔레트도 나갔고 되게 여러 개의 컨텐츠 엄청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컨텐츠들 많이 찍으면서 특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지만 와 이번에 진짜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많이 한다. 가족들이 보면 좋아했으면 좋겠다. 막 열심히 엄청 찍었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킬링 보이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이유의 팔레트 나간 것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요즘 뭐 넷플릭스에 볼 만한 거 있어요? 넷플릭스는 막 자주 안 봐가지고 뭐. 아이유 선배님 달림 너무 좋았죠. 저 그거 진짜 현장에서 듣는데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곳이 헤븐. 인이어로 선배님의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황홀하고 진짜 여기 그 공간이 구름으로 새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는 그런 기분을 들어가지고 진짜 리허설 때부터 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영광이고 진짜 우리 이 노래 달링이 또 이렇게 들리는구나 또좀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선배님이 먼저 혼자 따로 리허설을 하고 이제 저희 리허설할 때 같이 계셨는데 먼저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달링을 부탁드렸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승관이랑 저랑. 그래서 리허설장 문이 이렇게 있고
저희 대기실이 있고 리허설장이 여기 있어요. 근데 문 나가면 또 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밴드 소리가 들리니까 달링이 그 반대편 건물의 문에다 저랑 승관이랑 기대가지고 막 조금씩 이렇게 들려오는 걸 듣는데 와 밖에서 잘 안 들리는데도 참 너무 행복한 거지 그게. 그리고 진짜 그것마저도 행복했는데 같이 같은 방송에서 이렇게 토크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정말 팬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분 앞에서 제가 노래를 또 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막 지금 저희가 이제 8년 차인데 그런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막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막 되게 엄청 좋은 말씀을 정말 사석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감동을 세게 받았어요. 진짜 감사하다. 오늘 촬영이 그 팔레트 녹화 전에도 뭘 하고 왔지만 정말 너무 오늘 촬영은 진짜 너무 하길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갔었던 것 같아서 성덕이지 성덕 진짜 너무 성덕이지.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일촌이에요. 감사합니다. 밴드 버전 합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편곡이 원래 하시랑 되게 다르게 돼가지고 좀 신선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 부른 거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블루밍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부르면서도 되게 좋았고 아무튼 우리 캐럿들이 결론은 캐럿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촬영한 게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 하나하나 다 행복하게 너무 좋아해줘서 고맙고 남은 활동도 뭐 내일이 끝이지만 내가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콘서트도 이제 또 6월에 또 하고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또 볼 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남은 내일까지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파이팅하고 배부르다. 이거 보면서 밥 먹는 캐럿들은 맛있게 잘 먹고 다 먹은 캐럿들도 남은 하루 잘 보내고 그리고 모든 캐럿들 항상 힘내고 도와하고 캡처 타임 무슨 포즈 할까? 이제 먹는 캐럿들도 맛있게 먹고요. 소겸아 너는 내 인생의 활력소야. 사랑해. 고마워. 내가 너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더 활력소가 될 수 있게.
고마워 캐럿들. 강아지기 요걸 많이 시키더라 요즘. 강아지기 토끼 좋아해. 나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갈게. 캐럿들 잘 보내고 내일 또 보자. 안녕. 빠이. 갈게요.